2022년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외계 행성 개수가 5,000개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 모습을 인증샷으로 찍은 건 겨우 20개 정도뿐이죠. 잠깐, 그렇다면 나머지 4,980여 개의 대부분의 외계 행성들은 인증샷도 없이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애초에 외계 행성 자체는 중심 별에 비해서 너무 어둡기 때문에 외계 행성만의 모습 자체를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외계 행성 자체 모습을 촬영한 다이렉트 이미징의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뭅니다. 하지만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죠. 바로 며칠 전 제임스 웹은 350광년 거리에 떨어진 별 주변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 자체 모습을 찍는 데 성공했습니다. 밝은 별빛 속에 파묻혀 숨어있던 희미한 외계 행성 자체 모습이 드러났죠. 과연 그간 천문학자들은 이런 인증샷도 없이 어떻게 외계 행성의 존재를 이야기했던 걸까요? 그리고 제임스 웹은 대체 어떻게 그 까다로운 외계 행성 직직을 찍은 걸까요? 우주먼지 현자 타임즈, 이번 제임스 웹이 공개한 외계 행성 직직에 담긴 진짜 의미를 소개합니다. 현재 천문학자들이 외계 행성을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별 주변을 맴도는 외계 행성이 주기적으로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 별이 미세하게 어두워져 보이는 트랜짓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외계 행성을 찾은 케플러 망원경과 그 뒤를 이어 올라간 테스 망원경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별 주변에 덩치 큰 외계 행성이 붙잡혀 돌고 있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중심 별도 가만히 멈춰 있지 않고 주변을 도는 외계 행성 중력에 의해서 미세하게 움직이죠. 이러한 중심 별의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서 외계 행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시선 속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트랜짓보다 훨씬 오래된 더 전통적인 방법이죠. 1995년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 태양과 같은 평범한 별 주변에서 외계 행성을 발견한 천문학자들이 2019년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외계 행성 사냥 방법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계 행성 자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외계 행성에 의해서 벌어지는 중심 별빛의 변화를 통해 본다는 거죠. 트랜짓은 외계 행성의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 별빛이 어두워지는 것을 통해 행성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시선 속도 방식은 외계 행성과 함께 중심 별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통해 행성의 존재를 보여주죠. 두 가지 모두 외계 행성 자체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다만 중심 별빛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서 그 주변에 무언가 돌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죠. 최근에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미시 중력 렌즈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시 중력 렌즈는 머나먼 별 앞으로 가까운 별이 지나갈 때 벌어지는 중력 렌즈 효과를 활용합니다. 앞을 지나가는 별 주변에 외계 행성이 같이 딸려 있다면 별이 지나갈 때 한 번, 연이어 외계 행성이 지나갈 때 또 한 번 더 작은 중력 렌즈가 함께 벌어집니다. 이를 통해 먼 배경별 앞을 지나가는 가까운 별 주변에 외계 행성이 같이 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이 방법 역시 외계 행성 자체 모습을 찍는 게 아니라 훨씬 먼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통해서 외계 행성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합니다. 결국 가장 확실하게 외계 행성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그 모습을 실제 사진으로 찍는 것, 인증샷 직직이죠. 하지만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외계 행성은 별과 달리 스스로 밝게 빛나지 않죠. 그저 중심의 별빛을 반사하며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게다가 훨씬 밝은 중심 별빛에 의해서 이 희미한 외계 행성의 빛은 파묻혀버리죠. 그나마 외계 행성 자체의 크기가 크고 중심 별에서 멀리 벗어난 큰 궤도를 그릴 때만 직직으로 그 모습을 찍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이 바로 그 어려운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죠. 지난 7월 17일과 30일 두 번에 걸쳐 제임스 웹은 센타우루스 자리 방향으로 350광년 거리에 있는 별 HIP-65416을 조준했습니다. 이미 앞서 2017년 천문학자들은 칠레에 있는 초거대 망원경 VLT를 통해서 이 별 주변에서 거대한 가스 행성 HIP-65416b의 존재를 확인했죠. 당시 처음 발견되었을 때 천문학자들은 이 외계 행성이 목성의 10배 질량을 갖고 있는 아주 거대한 행성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외계 행성은 중심 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큰 궤도를 돌고 있죠. 반지름이 거의 92AU, 태양과 해양성 사이 거리의 3배나 됩니다. 물론 아무리 중심 별에서 행성이 멀리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외계 행성을 직접 찍는 건 어렵습니다. 이번에 관측한 HIP-65416b의 경우 중심 별에 비해서 외계 행성은 만 배나 더 어둡게 보이죠.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이 밝은 별빛 속에 파묻혀 숨어있는 외계 행성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임스 웹이 들어간 특별한 장비를 활용했습니다. 바로 가운데 밝은 별만 싹 가리면서 밝은 별빛 주변에 숨어있는 희미한 존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가림막, 바로 코로나그래프죠. 코로나그래프는 태양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망원경들이 자주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가운데 눈부신 태양 원반 자체를 가림막으로 가리면 그 주변에 숨어있는 희미한 태양 외곽의 대기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제임스 웹에 들어간 적외선 관측 장비 리어캠과 적외선 분광 장비 미리 모두 코로나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물론 작은 가림막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별빛을 모두 지울 순 없죠. 코로나 그래프를 쓰더라도 여전히 주변 사방으로 새어나오는 별빛의 잔상과 회절무늬가 보입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모든 별들의 밝기가 어떻게 퍼져 분포하는지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죠. 가운데 가장 밝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별의 밝기가 정규분포를 그리며 분포합니다. 이를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중심 별의 한 가운데 최고 밝기만 파악하면 완벽하게 별빛만의 성분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별빛 성분을 전체 이미지에서 빼주면 별빛 속에 파묻혀 있던 외계행성의 모습을 찾을 수 있죠. 제임스 웹 망원경이 기존의 망원경보다 압도적인 분해능으로 적외선 관측을 하고 있는 덕분에 이러한 분석도 가능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천문학자들은 2에서 20마이크로미터의 총 7가지 파장 범위에 해당하는 적외선 필터를 통해서 이 외계행성의 실제 모습을 얻었습니다. 사진 가운데 별 표시는 지워진 중심 별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이 가운데 별 왼쪽 아래 찍힌 희미한 얼룩이 바로 실제로 촬영한 외계행성 HIP-65426b의 모습이죠. 흥미롭게도 일부 파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외계행성이 마치 햄버거처럼 줄무늬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고 마치 목성 표면에 있는 구름띠처럼 디테일한 행성 표면을 찍힌 게 아닐까 기대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아쉽지만 그건 아닙니다. 별빛을 가리는 코로나 그래프의 특성상 만들어지는 잔상 무늬이죠. 아쉽게도 제임스 웹 역시 컴퓨터 그래픽처럼 외계행성의 표면을 모두 보여주진 못합니다. 하지만 기존 관측으로 채울 수 없었던 적외선 영역까지 이런 정밀한 관측이 가능하다는 건 정말 중요하죠. 기존의 지상 망원경 관측이 커버한 훨씬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 적외선 관측만 가지고선 외계행성의 정확한 스펙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새로 추가된 제임스 웹의 적외선 관측까지 적용하면 모든 파장에 대해서 외계행성의 에너지가 어떻게 빛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바로 이번 관측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앞선 관측보다 훨씬 정확한 이 외계행성의 스펙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목성 질량의 10배나 되는 아주 육중한 행성이라 생각했지만 이번 새로운 관측을 통해 좀 더 가벼운 목성 질량의 7배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다는 새로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가스 행성의 지름은 목성의 1.4배 정도로 목성보다 살짝 더 큰 정도이죠. 한편 행성이 그리는 궤도 반지름도 원래 알고 있던 값보단 더 작은 87AU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관측을 통해서 코로나 그래프가 적용된 제임스 웹이 얼마나 어두운 외계행성까지 담을 수 있는지 그 정확한 성능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이번 결과의 가장 중요한 결과죠. 실은 외계행성 사진 자체보다 바로 이 논문에 담긴 그래프가 훨씬 더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임스 웹이 중심 별 주변에서 얼마나 어두운 외계행성까지 볼 수 있는지 그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프의 X축은 중심 별에서 외계행성이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지 둘 사이의 간격을 보여주죠. 왼쪽으로 갈수록 외계행성이 별에 바짝 붙어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멀리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Y축은 중심 별의 밝기에 비해서 외계행성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 밝기 비율을 보여줍니다. 위로 갈수록 외계행성이 중심 별에 비해서 그리 어둡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아래로 갈수록 중심 별에 비해서 외계행성이 훨씬 어두운 것을 의미하죠. 그래프를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위로 빠르게 올라가는 곡선을 그립니다. 중심 별에 더 바짝 붙어있는 외계행성을 보려면 그 별에 비해서 그리 어둡지 않은 충분히 밝은 행성이어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수직한 빨간 점선은 중심의 별빛을 가리는 코로나 그래프 자체의 반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빨간 선보다 더 안쪽을 보는 건 의미가 없죠. 어차피 가림막으로 모두 가려지는 영역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은 원래 천문학자들이 예상했던 제임스 웹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반면 이번 관측을 통해 확인한 제임스 웹의 실제 성능은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죠. 분명 검은색 선은 파란 선보다 밑에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어두운 외계행성까지 찍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예를 들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원래 예상하기론 중심 별에서 1아크세컨드 떨어진 지점에선 별에 비해 5만 분의 1 정도까지 어두운 외계행성까지 볼 수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중심 별에 비해서 최대 50만 분의 1 정도까지 훨씬 어두운 외계행성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앞서 예상했던 성능보다 무려 10배나 더 어두운 외계행성까지 찍을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외계행성 자체를 직직으로 담는 건 행성 자체가 충분히 크고 밝게 보여야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상 관측으론 목성보다 수배는 더 무겁고 거대한 슈퍼 가스 행성들만 직직으로 찍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제임스 웹은 훨씬 작은 행성까지 찍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제임스 웹은 목성 질량의 0.4배 수준까지 해왕성이나 천왕성 정도 규모의 더 작은 가스 행성도 볼 수 있죠. 물론 이건 역시 여전히 지구에 비해선 100배가 넘는 덩치 큰 행성만 보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지상 관측에 비하면 정말 압도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죠. 아직은 아쉽지만 제임스웹도 지구처럼 작은 암석 행성까지 직직으로 담진 못합니다. 여전히 천왕성에서 목성 정도 수준의 덩치 큰 가스 행성들까지만 직직으로 찍을 수 있죠. 하지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제임스웹의 테스트를 통해서 인공 가림막으로 별빛만 가려서 주변 행성을 찍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또 다시 제임스웹의 뒤를 이어 우주로 올라갈 예정인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망원경은 이 똑같은 코로나 그래프 방법을 활용해서 지구처럼 작은 행성까지 찍는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낸시 그레이스 로먼은 단순히 망원경 안에 들어가는 작은 코로나 그래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수 미터 크기의 거대한 가림막을 우주에 같이 띄우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에 별을 찍을 때부터 망원경의 시야 앞에 커다란 가림막을 펼쳐서 그 주변 별빛에 파묻혀 있던 작은 행성을 곧바로 찍는 계획이죠. 이번 제임스웹이 보여준 외계행성 직직 테스트가 성공한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다음 계획을 순조롭게 실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임스웹은 단순히 새로운 발견뿐 아니라 우주에 올라간 지 1년차밖에 안 되는 벌써부터 자신의 뒤를 이어갈 그 다음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주먼지 환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